3번 내공으로 오른쪽 위 장쿠션을 겨냥하는 3뱅크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네. 7번 빨간 공을 뒤돌리기 짧기로 선택을 한 선수도 약 50%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더블 쿠션을 시도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저쪽으로 가서는 걸로 봐서는 뒤돌리기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사파타, 자, 빨간 볼을 선택했습니다. 자, 당점을 내리고 뒤돌리기 짧게 들어가죠. 네, 직접 보는데요. 성공. 좋습니다. 3-4-7의 포메이션에서 뒤돌리기 짧게가 쉬운 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뱅크샷으로 2점을 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나오나 봐요. 그쪽에 이제 잘못해서 두께가 좀 두꺼워지고 밀리고 그러면 또 길게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득점 라인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도 가기가 쉬운데 네. 아, 아주 훌륭하게 맞춰냈습니다. 어우, 엄상필 선수가 자 이거를 원뱅크로 충돌 잘 빼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잘 빼냈어요. 시작이 좋네요. 엄상필, 네. 당구도사 엄상필. 최근에 7세트 나와서 플레이 펼칠 때는 정말 도사죠. 아, 정말 당구도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선수예요.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뱅크하면 이 팀에는 강뱅크가 있는데 노란 볼 뒤돌리기. 자, 임팩트 있게 내공을 꺾어내겠죠. 5 쿠션으로 자 득점 되고 배치도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같은 힘 배합으로 갔을 때 저 공간으로 길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중앙에 가까운 당점과 사파타 특유의 쇼트 스트로크, 저 임팩트가 있는 쇼트 스트로크로 내공을 살짝 짧게 만들어냈죠. 참 장점이 많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사파타 엄상필 조합인데요. 이거 옆돌리기, 빨간 볼 왼쪽 옆돌리기. 네. 오, 좋은데요. 5-0으로 앞서갑니다. 아참은 길게 미스하기가 너무 좋은 공이었어요. 예민하게 느껴지는 옆돌리기였죠. 아 근데 노란 공을 정면에 가깝게 맞춰내면서 좋아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민한 공이지만 자 되돌아오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회전을 많이 조절을 해가지고 뒤돌리기 섬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뒤돌리기 섬세하게 뒤돌리기로 가나요? 저 회전을 빼고 와. 뒤돌리기 섬세하게 들어가죠. 성공. 아 좋습니다. 네. 아 초보부터 6점. 네.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파타와 엄상필 6-0으로 앞서갑니다. 아 6점까지 숨쉬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6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인가요? 이거를 직접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저 직접 치네요. 와 이미 경기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섬세한 상황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 대회전도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정도 두께와 저 정도 공간에는 내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옆돌리기가 들어갔죠. 자, 두 선수의 섬세함. 1세트라는 게 사실 초반에 좀 부담도 될 것 같은데 두 선수는 몸이 완벽하게 풀린 느낌이에요. 정말 부담되는 1세트의 리더 엄상필 선수가 나와서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거를 걸어치는데요. 걸어치기로 이것도 예민하게 아, 느껴지는데요. 이것마저 맞으면 9점이 돼요. 아, 이거는 좀 길게 들어가는군요. 회전을 조절하면서 길게 만들어 득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네. 짧아지는 걸 이제 길게 만드는 능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흰볼 쪽을 보다가 목적구를 바꾸나요? 그쵸. 저쪽 봐도 좀 힘든가요?
그렇죠. 흰볼 쪽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카이소 코스타스의 신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고요. 다른 선수들은 흰공을 보기도 어려웠는데 일단 흰공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워치기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고요. 카이소 코스타스가 에디 레폰스 다음으로 아, 글쎄 두 선수 키를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큰지는 재봐야 알겠군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아, 결국에는 세워치기로 선택을 하지 못했네요. 짧게 보내요. 네. 와. 와. 엄청납니다. 카시트 코스타스. 감탄사가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득점을 해냈네요. 아, 뒤돌리기 작게는 상당히 복잡한 설계가 있었어요. 중돌도 네. 두 번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앞돌리기를 치려고 했었는데 아 결국은 뒤돌리기를 선택 그리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이 타이밍을 또 잡아냈고요. 오, 저 두께도 그렇죠. 지금 지나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예민한 두께를 또 뽑아냈어요. 어려운 걸 해결해냈는데요. 김영원 카시토 코스타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가 아, 네 시원하게 잘 쳤죠. 김영원 선수가 팀에 합류했을 때 이제 네. 팀 리더는 어떤 세트에다가 김영원 선수를 넣어야 되나 되게 고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세트에 배치를 해본 결과 카이소 코스타스의 이 합 이게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1세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레펀스 응호를 상대로 나와서 이제 4이닝 만에 11대 2 하이런 8점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었고요. 더블 쿠션 들어가죠. 빨간 공 옆을 살며시 지나가야 돼요. 좋습니다. 엄상필 그야말로 뭐 물이 올라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자, 엄상필 선수의 스트로크는 자 같은 편인 사파타 선수와는 약간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사파타 선수는 뭔가 이렇게 권총이 나가든 피스톤 운동을 하든 땅땅 소리가 나는 반면에 엄상필 선수 도사같이 쑥쑥 물 흐르듯이 그렇죠. 칩니다. 저 표정도 그렇잖아요. 그쵸. 뭔가 다 아는 듯한 해탈한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표정을 가지고 있죠. 자, 사파타 빨간 볼을 밀어내고 자 타이밍을 잡겠죠.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2이닝인데요. 벌써 우리원 이비스 쪽으로 넘어간 느낌 아닙니까? 아 웰컴 저축은행의 우승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원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1세트도 주지 않고 4대0 시나리오 뭐 1세트 줘도 이제 4대1 정도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려면 1세트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의 포문을 여는 1세트가 그만큼 중요하죠. 네. 아 너무 잘 치는데요. 됐습니다. 10대1로 앞서가는 사파타 엄상필 김민우 선수가 아주 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벌써 세트 포인트예요. 네. 올 시즌 지금 2라운드에서 아직 연승이 없는 우리금 캐피탈 우리온 위비스인데 자, 오늘 또 2라운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연승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3라운드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뒤돌리기로 아 경기가 이렇게 네.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아, 단 2이닝 만에 경기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하이런 4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이런 7점 4점 이렇게 1세트를 가져가는 우리 금융캐피탈 우리원 위비스 출발이 좋은데요. 이거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 입장에서는 뭐 시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 전에 음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양쪽 분위기가 좀 달랐거든요. 아 근데 경기가 시작되니까 좀 분위기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대1로 1세트를 따낸 의리구명캐피탈 우리원 위비스 사파타 엄상필 조합이었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김영원 조합을 상대로 완벽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라운드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원 위비스와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의 대결 2세트 스롱피아비 서한솔대 김혜은 김도경의 대결 아, 최근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또 승률 높은 김혜은 선수입니다. 3뱅크로 가죠. 오, 좋아요. 큰 힘 불어넣어주네요. 네. 자, 3, 4, 7 배치에서 3뱅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이전부터 시작하는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SK렌트가 다이렉트의 강지은, 희다 이 막강 조합을 상대로 9대3 10이닝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던 김혜은, 김도경 조합. 다시 한번 2점짜리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느낌은 좋은데요. 거의 코너 출발인데 이게 좀 짧았네요. 아, 이것까지 맞아내면서 뱅뱅으로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승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네. 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 쿠션 자체가 조금 짧게 형성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스롱 피아비. 자, 아주 멀리 있는 노란 공을 앞공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 빨간 공으로 진행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짧았네요. 스피드업이. 어제는 하이원을 상대로 4대0의 완승을 거뒀던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현 위비스인데요. 대단했죠. 어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오늘 두 팀의 경기 불꽃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현 위비스 아주 저력이 있는 팀이죠. 그렇죠. 전통 강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팀이고요. 항상 텐션이 올라간다면 말릴 수 없는 그런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스네이크 샷, 약간 바운딩 형태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었는데 배팅이 모자랐어요. 이제 김도경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다른 여성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큐에다가 바벨을 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체력이나 스트로크의 강함을 위해서 아주 무거운 스트로크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그 스트로크 연습한 것에 비해서 너무 연하게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파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연습을 하는군요. 네,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단단장을 보나요? 자, 단장으로 이어지는 그렇군요. 크게 돌아가는 비껴치기 형태의 이거 진로 괜찮은데요? 와, 서한솔 이걸 해결하면서 도사 활짝 웃네요. 네, 도사가 한방 웃음을 띕니다. 김현 선수가 초구를 뱅크샷으로 해결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서한솔이 멋지게 설계했고 이대로 설계해서 득점이 되면 거의 놀랍죠. 네. 최고의 건축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건축가 서한서 선수라고 불러도 네. 될 만큼인데요. 아, 윙크하네요. 자, 1위 동점. 당점은 왼쪽이네요. 아, 너무 깊게 들어오죠. 비켜치기 공략을 했습니다만 앞공이 가까이에 있고 두께가 예민한 곳에서 윙크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황영범 선수가 있고요. 또 네. 서한서 선수가 있는데 아, 전 좋더라고요. 역시 이제 그 윙크를 한다는 게 한쪽 눈으로 정확하게 이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두께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다 주안실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는 네. 경우가 종종 있죠. 3대 1로 앞서갑니다. 김혜은이 지금 득점을 다 하고 있어요. 옆돌리기로 자, 정확하게 장쿠션에 가까이 있던 이목적구를 네, 터치했어요. 아, 그렇죠. 이 김영호 선수가 이제 팀에 좀 에너지가 돼야 돼요. 지금 잘 적응을 해서 네.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김영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횡단샷 시도 경쾌하고 들어가야죠. 아하, 이게 한번 좀 분리가 좀 됐다가 그쵸.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를 해서 뒤쪽으로 내려왔다가 상단과 스트로크로 앞으로 다시 밀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앞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너무 먼저 밀렸죠. 그렇습니다.
스롱피아비. 네, 흰볼이 스롱피아비인데. 어, 어려워요. 뒤돌리기를 봐야 되나? 아니면 노란 공은 지금 노란 공 보이나요? 노란 공이 보이면 노란 공 앞돌리기를 선택을 네.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 자, 보이네요. 노란 공 앞돌리기 선택했고요. 자, 짧은가요? 괜찮나요? 됐어요. 서한조 선수가 이 바로 전인딩에 아주 멋있는 샷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을 받아서 스롱피아비 선수도 나도 멋진 샷 한번 보여주네요. 두 선수가 아주 멋진 득점으로 경기 균형을 맞춰내고 있습니다. 아, 두께도 맞추기 쉽지 않았던 공을 회전까지 주고 탄력 있게 꺾어내는 모습 아주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어제는 그 스롱피아비 김민영 선수가 2세트 조합으로 나와서 이밀의 용현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오, 이거 네, 득점은 안 되는데. 아, 너무 좋은 공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공을 섬세하게 쳐야 되는 공격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을 섬세함보다는 날카로움으로 내공을 얇게 배구 나가면서 길게 만드는 모양이었어요. 네, 이게 약간 지금 마이너스 회전을 준 거 아니었나요? 아, 살짝 마이너스를 살짝? 주기도 했고요. 일단은 네. 앞공을 충격을 주지 않고 속도 있게 배구 나간다가 포인트였다고 보여지죠. 네. 3대 3 동점. 김도경 선수가 멀리 있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저 김연 선수가 오른쪽 뒤돌리기를 네. 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조금 두꺼웠어요. 그렇습니다. 두께에 대한 신경이 조금 쓰였던 배치라고 봐야겠죠. 자, 왼쪽 뒤돌리기 5 쿠션도 있었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충돌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자, 오른쪽 뒤돌리기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춰서 빨간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진행을 해서 득점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이번에는 더블 쿠션인가요? 옆돌리기네요. 대회전을 시원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스트로크 많이 빼는데요. 아, 뽑아내지 못했는데 이거 쭉 뽑아내야 되는데. 아, 일단 선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공의 진로를 만드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충돌을 빼기 위한 두께 설정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과감한 스트로크 그래도 좋았죠. 앞공이 딱 붙어있네요. 저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내가 칠 수 있는 선택이 제약이 되죠. 그렇죠. 지금은 뒤돌리기밖에 선택을 할 수 없고요. 또 이제 큐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두께로 또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얇게 공략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자, 이거 속도 있게 한 점을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뽑아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부드러우면 원 쿠션부터 이렇게 그렇죠. 부드러운 입사각 반사각으로 뻗게 네. 되는데 그러면 길게 빠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쿠션에서 그냥 탁 토해낼 수 있도록 좀 토해낼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줬으면은 짧게 형성을 시켜서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3대 3. 자,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뒤돌리기 직접. 자, 빨간 볼은 네. 요렇게 갑니까? 살짝 건드려주고 도움되네요. 아, 행운의 득점. 이게 뭐 서로서로 약간 십시일반 도와서 득점이 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충돌이 빠졌고 아, 빨간 볼이 절묘하게 살짝 밀어줘서 득점이 됐어요. 요런 득점은 상대의 멘탈을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멘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웰컴 조충현 같은 경우 멘탈 딱 잡아야 되고요. 네. 옆돌리기. 자, 스롱피아비 선수 같은 경우 기회죠. 그렇죠. 이런 기회를 요걸 놓치지 말아야죠. 5대 3으로 앞서갑니다. 2세트는 지금 웰컴 조충현이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2대 0으로 가면 뒤에 세트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거든요. 이제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이 되는 세트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 또 너무 날카롭게 들어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지금 너무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쿠션이라는 종목이 짧게 지금 같은 당점으로 같은 두께를 겨냥을 하고 있어도 속도에 따라서 내공의 진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속도가 빠르면서 너무 치고 나가 짧게 빠지는 형태가 됐죠. 아, 이거 아주 얇게 뒤돌리기로 가나요?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그렇죠. 더 얇게 쳤어야 되는 거죠. 더 얇게 하얀 공을 거의 흔들어 놓고 그 네. 앞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3이닝 공태닝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약간 수세적으로 바뀐 듯한 느낌의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 옆돌리기 서한솔. 공 자체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적구가 허공에 떠 있어서 쉽진 않아요. 네, 점점점 퍼져나갑니다만 짧습니다. 옆돌리기를 짧게 빼면서 김예은 선수한테는 좀 좋은 공이 남겨졌는데요. 네, 선수리가 놓치면서 옆돌리기 배치 이목적구 흰볼은 이제 코너에 빅볼 형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만 가면 이거 잘 빠졌고요. 빠져나갈 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 없이 득점합니다. 김현 득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돌리기 형태의 공이 섰어요. 두께를 섬세하게 좀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을 때 하얀 공이 내가 갈 수 있는 진로 지금 아래쪽 코너 쪽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잘 조심하면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5 쿠션 괜찮죠? 좋아요. 성공. 하얀 공은 멀리 보내면서 득점 잘해줬고요. 네. 김민호 선수 혼자 지금 5득점 기록하면서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살짝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데도 믿음직스럽게 잘 치고 있네요. 예,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김현 선수. 그런 게 또 있어야 성장하죠. 성장하죠. 지금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자세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 아, 거침 없습니다. 6대5 역전.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흐름을 또 바꿔놨습니다. 김현. 이번에는 일단 뭐 더블 쿠션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횡단인가요? 아마 횡단을 선택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실패했던 횡단인데요. 이번에는 야, 얇고 빠르게. 이거 내려가면 안 돼요. 아, 조금 느려요. 네, 좀 파워풀하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조금 더 빨라서 3단 혹은 4단으로 네 번째 쿠션까지 득점을 할 수 있는 공 모양이었었는데요.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공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울기 상황으로 지금 내리는 더블 쿠션은 좀 예민. 그렇죠. 내리는 더블 어렵죠. 쿠션을 하기에는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땐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치 타임아웃. 자, 지금 중요한 승부처죠. 엄상필 리더가 나와서 지금 작전판을 들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원. 자, 작전판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림 참 잘 그렸는데요. 아, 지금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약간 깎아라 이런 식의 탁구의 커트 같은 느낌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빨간 공을 앞공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해요. 지금 앞돌리기인가요? 자, 앞돌리기를 약간 커트 형태로 짧게 꺾어서 갈 수 있죠. 네, 그 단쿠션에 이제 원쿠션 지점 포인트를 좀
딱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쵸? 어, 좀 너무 많이 괜찮나요? 자, 좀 길어 보이는데요. 아, 그쵸. 이 부분 때문에 엄상필 도사께서 네. 깎아 이런 손동작을 보여준 거죠. 내공과 앞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앞으로 구르려는 성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당점을 하단을 주고 끌기보다는 약간 중하단에서 깎는 동작으로 내공을 꺾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꺾어서 짧게 만들었어야죠. 그래요. 이 당구가 깊이 들어가면 또 한없이 심오하군요. 엄상필이 이해하고 엄상필의 당구 세계와 또 이제 소릉피아비 당구 세계는 또 약간 다른 세계이겠죠. 그렇죠. 그 뒷배경에 있는 그림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엄상필 리더죠. 옆돌리기. 자, 코너 네 성공. 코너 라인이었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김도균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난해 보이는 옆돌리기여도 앞공이 약간 사선으로 놓여 있고 뒷공이 저렇게 쓰리쿠션하고 멀리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고 잘 잡아냈습니다. 자, 직접 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보나요? 아, 이거 힘을 아, 이게 지금 장쿠션에 바짝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섬세하게 플레이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섬세하게 플레이하려고 했던 나머지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자, 지금 두께 설정은 아, 좋다고 보여지고 회전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았겠네요. 네. 지금보다 두꺼웠으면 내공에 휨 현상이 생기면서 길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어, 마치 리더 같은 느낌을 줬던 김혜연 선수입니다. 코너까지 이제 뽑아내야 된. 오, 오, 이거 이렇게 얇게 오히려 어, 아, 이렇게 해서 놓쳤어요. 진짜 어려운 두께를 잘 쳐냈는데요. 네. 아, 야속하네요. 저쪽에서 V를 그리면서 빠져나갑니다. 아, 지금보다 두께를 더 잘 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 저렇게 잘 쳤는데요. 네. 어, 이런 기울기에서 아주 멋지게 플레이를 했는데 아, 야속하게 빠져나갑니다. 두 점 뒤져 있는 우리온 위비스. 오, 이거를 자 빗겨치기. 아, 리버스로 어, 들어가네요. 장장 단으로 올라가면서 득점 성공. 빠져듭니다. 아, 잘 쳤어요. 김현 선수가 이 세트 리더 같은 느낌을 주네요. 확실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동영 선수가 칠 때도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공을 선택하고 샷을 하고 지금 설계하는 모습들도 아주 좋아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어, 회전을 어, 빼고 저걸 뒤돌리기 직접을 치네요. 그러게요. 네, 화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데. 오, 들어갑니다. 아, 아주 섬세하고 수준 높은 공을 깨끗하게 쳐냅니다. 네, 9대5로 김현 선수와 김도경 조합이 2세트를 따냈습니다. 서한솔 소롱피아비로 나쁘지 않았는데 김현 선수가 워낙 잘했죠. 아, 정말 잘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화면 위에서 봤을 때는 저 빨간 볼 저 흰 볼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좀 예민해 보였는데요. 아, 예민했죠. 네. 자, 두께와 팁 조절, 스트로크까지 완벽하게 맞춰내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현 선수가 1세트 패배를 연패로 1, 2세트 내리 패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현이 이걸 또 해냈어요. 세트스코 1대1이 됐습니다. 의료금캐피탈 우리온 위비스와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닉스의 대결. 잠시 후에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양킨텍스 PB 스타디움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온 위비스와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닉스의 대결. 이제 3세트 경기입니다. 강민구 선수와 카시도 코스타스의 대결입니다. 3세트 에이스 결정전이죠. 지금 1대1의 균형을 깨트릴 팀이 생깁니다. 직접 성공.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뭐 선택을 참고하긴 합니다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나만의 스타일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죠. 괜찮죠.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기량을 다 넘어선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샷들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강뱅크 뱅크샷 보고 있는데요. 아, 역회전 이거를... 원뱅크 걸어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자세가 좀 불편해요. 완전히. 그래서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네요.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갑니다. 아, 그대로 가네요. 불편한 자세. 불편하고 원쿠션 하고 앞공이 완전 가까운데요. 네, 장장 단으로. 오, 괜찮나요? 와, 됐어요. 왜 강백크라고 불려지는지 네. 알 것 같은 샷을 바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공이었는데요. 또 네. 앞공 위에 내공이 알맞은 만큼 휘어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부분까지 설계하고 득점을 해냈어요. 당구 시청자들은 다 아시죠. 이제 뭐 뱅크가 왜 은행이냐 이러시는 분들은 없죠. 뱅크가 이제 원래 뚝이란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뱅크는 뚝이죠. 예전에 네. 이제 그 뚝에서 상거래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물물교환 같은 거를 하기 위한 곳이었는데 됐네요. 네. 그곳에서 이제 그 물물 교환하다 보니까 뚝이 뱅크, 뱅크라고 불리다 보니까 지금의 은행이 되었죠. 네, 그 뱅크와 뚝이 그 다른 개념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원어에서 그렇게 그렇죠. 발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말이죠. 뭐 오토바이도 뭐 뱅크 한다는 말 하고요. 네. 뚝을 확 도는 모양도 뱅크라고 말을 하고요. 자, 4대 0으로 앞서가는 강민구. 지금은 빗겨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뱅크샷을 또 노렸네요. 뱅크샷이에요. 몰치나 했는데 오! 아 역시 이게 됩니다. 역시 강뱅크. 아 뱅크에 대해서 네. 길게 설명할 보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앞공 빗겨치기도 있었고요. 앞돌리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아 노란 공을 살짝 빗겨서 들어가는 길게 뱅크샷. 네. 2점 또 추가해냅니다. 아 멋진 뱅크샷. 강뱅크가 왜 이런 별명을 얻었는지 강민구가 왜 이런 별명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 밀어서 가는 뒤돌리기죠. 밀어치기 사이로 빠졌고 이거 됐어요. 카시더 코스타스를 앞에 두고 강민구 선수가 아, 또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네요. 아직 카시더 코스타 선수한테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네. 아, 이런 날이 있거든요. 이 우리온 이비스 선수들이 가끔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는 날이 있어요. 이 엄상필이 도사가 되고 강민구는 뱅크가 되고 네, 이럴 때가 있죠. 스트롱이 이제 스트롱 워먼으로 바뀌고 다 히어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날은 정말 네, 누가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뱅크샷 다시 한번 노리고 있거든요. 아 이게 짧게 빠지네요. 짧게 빠지네요. 아까 사파타 엄상필이 나와서 그 첫 이닝에 7점 기록했는데 강민구 혼자 나와서 또 7점 기록했네요. 아 7점의 사나인데요. 자 럭키 세븐 행운이 오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웰컴 피닉스에게는 또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렇죠. 싹 카시도 코스타스 그걸 막아낼 것인가 네. 봐야겠죠. 회전이 좀 너무 빠졌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조금 꺾여 들어갈 수 있게끔 회전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약을 걸다가 너무 빠지고 말았네요. 이 원년의 카시도 코스타스 원년의 뭐 히어로 원년의 스타 반면에 강민구 선수는 원년만 놓고 본다면 참 아쉬움이 많았던 선수인데요. 아, 딱 1회 대회에서 결승전에 만났던 네. 카시도 코스타 선수와 강민구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파나소닉 오픈에서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 그렇죠. 근데 너무나 아쉽게 강민구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2위에 머물렀었는데 또 뱅크샷.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0. 아, 이게 뱅크샷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그 구단이 이제 금융 관련 구단이잖아요. 뭐죠? 아,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러게요. 뭔가 시너지가 있는 것도 네. 같아요.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은 약간 좀 품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도 잘 맞춰냅니다. 옆돌리기 때문에 한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강민구인데 옆돌리기를 못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 옆돌리기는 아쉽네요. 아, 무척 아쉬울 것 같아요. 9대0입니다. 자, 뒤돌리기는 충돌을 피하기가 여의치 않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들어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 좋아요. 웰컴 저축은행 소속의 카시도 코스타스가 자, 뱅크샷으로 첫 득점 성공합니다. 원뱅크로 아주 좋은 두께 맞춰냈네요. 옆돌리기 흰볼의 오른쪽 연속 득점 기록입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9대0으로 앞서고 있어도 뒤가 좀 불안한. 그렇죠. 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 네. 그런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3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11점 경기가 아니잖아요. 15점 경기로 7세트 가운데 가장 점수가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세트죠. 옆돌리기. 섬세한 듣기를 요구하고요. 아끼다 보면 이게 또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 카스터 코스타스는 멋지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큐를 던지면서 약간 속도를 줘서 뚫고 나갔어요. 네. 아,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아주 짧은 순간에 아, 그 이소룡의 1인치 펀치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뒤돌리기. 두껍게 밀어내고 사이로 뺏고 득점 성공하는 카시더 코스타스. 아, 강민구 선수의 옆돌리기가 빠지면서 아 바로 반격을 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가 선수들이 더 부담스러운 게 잘못하면 그쵸. 상대에게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죠. 내가 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빠지면 견제가 전혀 되지 않고 상대에게 좋은 공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반격을 당할 수 있죠. 오, 공 두 개 모였는데요. 이쪽으로 돌아서 쓰리 아, 꼼꼼하게 설계하고 있어요. 뱅크가 괜찮습니까? 아, 괜찮죠.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갔고요. 아직 내가 없네요. 9대 7입니다. 이거 보세요. 9대 0이 크게 앞선 것 같지만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큐를 들고 있는 선수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상황이 박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저격수 같은 느낌 들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게 큐가 아니라 그 긴 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나이퍼 같은 느낌을 네. 많이 주죠. 이것도 옆돌리기인가요? 자, 앞돌리기 꺾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 이게 회전 살아서 하나요? 아, 이게 꺾어주나요? 우와! 안 들어있습니다. 아, 지금 앉아있던 강민구 선수가 속이 초조할 텐데 또 핑거 스냅으로 아, 잘 쳤다는 걸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단을 주고 꺾었어요. 네. 지금 처음에 꺾인 다음에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내공이 살짝 휘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으로 각도를 만들어 득점을 해냈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몸이 좀 배배 꼬여갑니다. 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아, 또 원뱅크 넣어치기. 넣어치기. 아, 이거 들어가면 역전이에요. 그렇죠. 역전까지. 아, 역전됩니다. 아. 9대0에서 역돌리기 네. 단 한 번 실수를 했을 뿐인데 아 10대0으로 10대9로 역전이 되네요. 2019년 PBA 투어의 첫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 오늘 아 팀 리그 2라운드 마지막 날 또 엄청난 승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흰볼 두껍게 뒤돌리기 요것도 아, 득점 성공.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선수들이네요. 그쵸. 믿을 수 없는 경기력입니다. 네. 아 이런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뭐 한 번 우승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진짜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같죠. 아, 그리스의 섬세남. 얍 돌리기. 얇게 짧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충돌을 얇게 빼내고요. 짧은 형태로 진행을 하겠죠. 오 힘이 아, 그리스의 섬세나 네. 정말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 쳤습니다. 지금 몇 점을 치는 겁니까? 아, 12점째 12점째 기록합니다. 김혜은이 2세트 나와서 김도경과 함께 승리를 합작했고 지금 카스토코사스가 나와서 강민구를 잡아주면 역전 우승의 가능성은 또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3세트가 그만큼 중요한 세트입니다. 네.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를 자, 시원하게 들어갈 거예요. 대회전으로. 그렇죠.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아 직접 갔어요. 아 이거 이렇게 본 건 아니죠? 어 이렇게 본 건 아니죠. 혹시 모르지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많이 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큐를 들고 찍어서 들어간 것이 내공에 점프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쿠션에서 뱉어냈어요. 그렇군요. 자 점프가 일어나면서 원쿠션에서 너무 세게 뱉어갖고 짧게 빠졌죠. 네. 그리고 자 요거 연결하지 않으면 강민구 안 됩니다. 그렇죠. 노란 볼 뒤돌리기 두껍게 밀어내고 오! 아... 안 맞았나요? 아, 안 맞았네요. 아 이거 크게 느껴지네요. 김도진 심판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네. 좋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아, 했었는데 자, 아, 정말 미세한 차이로 빠졌네요. 네. 아쉽죠. 이런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살짝 미끄러지면 그냥 그게 패배로 이어지거든요. 옆 돌리기. 어. 포쿠션으로. 오. 성공. 좋습니다. 위에서 얇게 직접 치지 않고요. 포쿠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앞공에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 공을 조금 얇게 내공을 저쪽으로 끌어가면서 길게 만들어 득점을 했어요. 아 여기서 그쵸. 약간 키스존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공이 조금만 두꺼웠으면 타이밍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 그것을 얇게 컨트롤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에서 이기고 진다면 모든 패배도 그럴만하겠구나라고 생각 들잖아요. 참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네. 어 이거 어... 뒤에서 겁니다.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강민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오래 치면서 큰 승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엄상필 선수와 같이 도사가 되어 가죠. 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네. 아프거나. 이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기 네. 때문에 다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하는 데는 사실 이제 승패를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겠죠.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자 멀리 보내서 성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선수들 가운데 보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많은 실패와 많은 성공, 많은 네. 승리와 많은 패배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더 성숙해지기 마련이죠. 자, 멀리는 노란 볼 앞돌리기로 가나요? 뒤돌리기인가요?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 길게 선택을 했고요. 네. 자, 내공이 먼저 가야 돼요. 아,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또 강민구 선수한테 흐름이 넘어가네요. 아, 역시 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네요. 아, 물개 박스 나오네요. 조금은 복잡합니다. 어, 앞공에 충돌이 있어요. 네, 뒤돌리기 네, 직접 선택을 저게 했고요. 어디? 오! 아. 만만치 않습니다, 강민구. 강민구 선수가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끌어서 스핀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공에 충격을 주면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득점하기가 쉽죠. 그렇군요. 물론 다음 공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의 한 점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런 이 승부사들이 득실되는 곳이 PBA 투어군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소연들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잘 치는지. 아주 얇은 두께 뒤돌리기 보고 있어요. 괜찮나요? 아, 맞습니다. 맞춰냈네요. 혹시 짧지 않을까 숨겨 보고 네. 있었는데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웰컴 조축은의 웰컴 피닉스 선수들, 또 관중들, 팬들, 뭐 구단 관계자들 볼 때는 속이 다 들어가는 경기인데요. 아, 밉겠어요. 네, 강민구가 밉죠. 저렇게 꼼꼼하게 잘 치다니, 아, 참 미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이렇게. 여기서 그만 이런 생각을 하고 보겠죠.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원뱅크 걸어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강뱅크 좋은데요. 성공. 이걸 잡아냅니다. 강민구. 아, 진짜 멋진 경기 나오네요. 이거는 뭐 소장각인데요. 아, 이게 에이스 결정전이군요. 네. 아, 3세트를 잡아냈습니다. 9대0에서 그것을 뒤집은 카이스토 코스타 선수,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은 강민구 선수,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서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했어요. 승부사입니다. 대단한 강민구. 카시토 코스타스도 엄청난 경기를 보였는데, 아, 두 선수 명품 경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5대 13으로 강민구 선수가 3세트를 따내면서 2대 1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4세트는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1로 우리원 위비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세트를 웰컴 조축은행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4세트에서마저도 이제 승부가 갈리게 된다면 네. 아, 우승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살려두는 것과 그래도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네. 조명상 심판이 김노재 심판에게 가서 좀 얘기를 했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경기에는 뭐 아 저 아 네 지금 웰컴 조축은행의 작전 타임 하나가 지금 사라졌어요. 네 아마 선수 중에 한 명이 좀 늦게 들어왔던 모양이죠. 성공.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네요. 네 작전 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진행한 거는 빨리 잊어야죠. 그럼요. 그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은 자기 손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알면서도 잘 안 되었다 그게. 자, 그것을 잘하고 있는 서현민 선수고요. 지금 최근 아주 잘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최혜미 선수와의 복식으로 나와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원쿠션 지점을 확인했던 최혜미 선수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하면서 공략을 했는데요. 아, 살짝 짧았네요. 최혜미 선수가 이제 팀에서는 승률이 가장 높아요. 최혜미, 김혜은, 뭐 카시더 코스타스 순인데요. 자, 반면에 우리금융 캐피탈 우리온 이비스는 지금 엄상필 선수의 승률이 60%로 가장 높습니다. 오우, 엿돌리기 성공. 좋습니다. 붙어있는 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단 당점을 사용했고요. 네. 자, 원쿠션 이후에 더 끌리는 모습, 갑자기 가속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득점 만들어냈죠. 자, 김민영 선수에게 충돌을 뺄 수 있는 두께를 제안한 것 같아요. 어제 이 강민구 김민영 조합이 하이원 유너스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4세트 나와서 승리를 맛봤었는데요. 뒤돌리기. 아, 아, 이게 또 빠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깊게 들어갔나요? 아, 그래도 너무 아쉽게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1mm 차이로 빠져나가면서 득점을 실패했습니다. 아주 예민한 뒤돌리기죠. 앞공을 진짜 배구 지나가듯이 네. 가야 되죠. 아, 요 타이밍이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되죠. 득점을 쳐요. 지금 3세트 강민구 선수가 단식에 나와서 카시토 코스타를 잡았잖아요. 큐 감각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또 4세트 혼합복식이 바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4세트 승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아직도 이제 큐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고 테이블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옆 돌리기. 네, 이렇게 들어가야 점이 되죠. 최혜미 선수 참 잘해줍니다. 네. 4대 1로 앞서가는 서현민 최혜미.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좋은 공 남겨줬고요.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60린다면은 대회전을 치면서 빨간 공을 반대쪽 코너로 몰고요. 좋아요. 득점을 해야겠죠. 5대 1로 앞서갑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서현민, 최혜미. 이 적구가 조금은 좋지 않게 맞았어요. 자, 빨간 공 컨트롤 횡단 모양으로 해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보내놨는데요. 돌리기로 가나요? 아, 아, 그래서 짧게 깜짝 놀랄 스텝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큐를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순간적인 임팩트를 사용을 하면서 아, 그러네요. 아, 많이 세웠네요. 네, 이렇게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가는군요. 그렇죠. 저렇게 가까이 있는 공 세웠을 때 내 공이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슬로우 비디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프가 일어나죠. 세 번 정도 뛰고 들어간 상태에서 끌려야 되는 공이거든요. 아, 그 공을 제대로 해결했습니다. 참 스트로크가 좋은 여자 선수들 몇 명 꼽자면 최혜미 선수도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뽑히죠. 실로 좋아요. 초반에 점수를 크게 벌려놓는데요. 7대 1로 앞서갑니다. 스트로크는 많이 미는 스트로크보다는 임팩트를 누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스트로크가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서 최혜미 선수가 돋보이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악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순간 그 뭐 업어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판 내리꽂기를 하려면 상대 선수의 도복을 펴자는 그 손아귀의 힘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구 선수로서는 또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도움이 되죠. 일단은 손 악력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지 않는 것과 애당초 힘이 없는 사람과는 좀 차이가 그렇죠.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악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네. 아, 더블 쿠션인가요? 장장 단으로. 아, 옆돌리기 대회전이네요. 코너를 가깝게 돌아나가면서 옆돌리기 대회전을 쳤네요. 네, 요거 짧으네요. 아, 이게 짧게 빠지네요. 네. 아, 짧게 빠지기는 정말 어려운 공이었었는데 제대로 코너워크를 시키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8-1이면 많이 왔네요. 9점 경기에서 지금 세트 포인트 아닙니까? 아, 세트 포인트였었네요. 어느새 네, 아, 한 점 한 점 치는 거를 감탄을 하다가 지금 세트 포인트까지 왔는지도 몰랐어요. 자, 되돌아오기 선택했죠. 성공. 자, 지금 감각도 좋고 적응도 다 되어 있는데 기회가 몇 번 오질 않았어요. 네, 되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한 강민구. 까다롭게 섰죠. 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인이 넘어가면은 이번 세트는 좀 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금융캐피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자, 노란 공 지금 투뱅크도 볼 수 있는데요. 하얀 공이 딱 붙어 있어요. 지금 빨간 공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뱅크 걸어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장으로 이어져서 노란 공, 그리고 다시 단으로 오는 투뱅크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저기다가 큐를 내려놓는 건 저기를 원포인트 지점으로 삼겠다는 건가요? 아, 지금 왼쪽 단쿠션을 먼저 쳐서 단장, 그 다음에 노란 공을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별 5개짜리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자, 단장 그리고 노란 공 그리고 걸어가서 모양으로 다시 단쿠션을 만든다. 아, 네. 지금 찍었던 포인트는 이제 쓰리 쿠션 지점을 찍었던 거고요. 투뱅크로 여기서 오! 아, 조금 길었네요. 쿠션에서 쓰리 쿠션 오는 라인을 네. 선택을 했던 거였죠. 예, 강뱅크가 옆에 있으니까 또 새로운 시선으로 그렇죠. 예, 해법을 보게 되네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뱅크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쿠션의 지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세 번째 쿠션하고 연결을 해서 득점을 할 수 있겠죠. 자, 횡단으로 들어갑니다. 최혜미의 자, 횡단샷. 오, 질로 좋아요. 속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요. 최혜미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9-2로 4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2가 됐습니다. 굉장히 팽팽해지네요. 강민구가 3세트 워낙 좋아서 자 4세트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해도 사실 이게 한 점밖에 기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합 복싱은 스카치 더블이라서 서현민과 최혜미의 호흡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최혜미 선수가 톡톡하게 실력을 보여주네요. 네. 흥단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2-2가 됐습니다. 카시더 코스타스도 최근 팀리그 보면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고 김영훈 선수는 아, 조만간 팀리그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자 PBA 팀리그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원 리비스와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닉스의 대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우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승부는 5세트 남자 단식 11점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차파크와 김임권의 대결인데요. 잔차파크 선수
점수입니다. 시즌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항상 좋기만 하지 않죠. 이제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잘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고 상승세를 탔을 때는 당연히 잘 쳐야 되겠지만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것도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팀이 우승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옆 돌리기. 아, 짧게 빠지네요. 짧게 빠지는군요. 충돌을 빼기 위한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짧게 만드는 형태. 이것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웠던지 아 짧게 빼거나 득점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뒤돌리기 들어가죠. 넘어가요. 김인권도 이걸 놓쳤어요. 자 이런 거 놓치고 나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렇죠. 내공이 너무 빨랐어요. 하단력을 사용하면서 원컷 쇼까지 좀 느리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힘차게 네. 들어가면서 원투로 꺾여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긴장될 때 설계 잘못보다는 속도 잘못이 많죠. 그쵸? 스트로크의 속도. 그렇죠. 대부분의 실수는 스트로크에서 나온다고 보여져요. 두께를 겨냥하는 조준선이라든가 설계에서 틀리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죠. 결국에는 내가 요구하는 스트로크를 항상 잘 할 수 있는가, 구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커요. 그죠? 뱅크 지금 성공.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큐선으로 출발과 도착을 예측을 하고 지금 아주 좋은 공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기운이 날 만한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전차파크 선수가 지금 2라운드 들어서 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성공. 또 경기도 이제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팀 내 승률이 가장 좋은 선수는 엄상필, 사파타, 뭐 스롱피아비 순이네요. 사파타가 이제 7승 7패니까 사실 이것도 그쵸, 사파타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더 해줘야죠. 지금 에이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승률은 저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차파커 선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네. 승률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좋은 득점 보여주고 있어요. 네, 뱅크샷에 이어서 또 좋은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뒤돌리기를 좀 깊게 집어넣으면 뽑아낼 수 있나요? 자, 빨간 공이 딱 붙어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이걸 잡아냈군요. 잔차파크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잔차파크 입장에서는 2라운드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경기잖아요. 이 경기 나와서도 이제 이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그 기운을 가지고 다음 3라운드에 등장을 한다면 또 더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하이원 유너스랑 이제 4-0으로 4세트 만에 승부 끝나면서 나올 기회조차 없었던 잔차파크 선수. 앞돌리기 짧게 겨냥하고 있어요. 자, 힘차게 들어가야 됩니다. 얇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틀 동안 나오질 못했네요. 최근 두 경기 동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S그랜드카 다이렉트전은 또 4-0으로 지면서 나올 기회가 없었고요. 출전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도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네. 휴원스전 3세트 나와서 이제 팔라손에게 좀 패했었고 그게 가장 최근 출전 경기였어요. 10월 들어선 첫 출전하고 있는 차파크 선수입니다. 자, 요거를 걸었는데 회전 많이 걸려 있어요. 밀려서 들어가네요. 자,
웰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 반드시 가져와야 승리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김인곤 선수는 어제 경기 나와서 팀의 승리를 마무리 짓는 아주 멋진 플레이를 펼쳤고 그렇죠. 최미 선수가 6세트 나왔어야 되는데 김인곤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네, 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옆돌리기. 아,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이번엔 좀 짧게 빠지고 말았죠. 지금 옆돌리기는 직접 봤던 거라면 차이가 좀 꽤 컸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가지고 맞추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완전히 저렇게 얇은 두께에서 속도 혹은 당점만의 조합을 가지고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것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당점을 좀 더 썼어야 된다는 얘기. 당점을 살짝 더 쓰거나 아니면 내공의 속도가 살짝 느렸어야죠. 횡단. 좋습니다. 회전은 많이 주고 내공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횡단의 모양. 깨끗하게 득점을 해내네요. 6대 1. 첫 득점에 성공하는 김인권. 저렇게 많은 회전으로 횡단을 쳤을 때 두 번째 쿠션에서 내려가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을 잘 제어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공 받았죠. 자, 여기서 다득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옆돌리기. 조금은 욕심내서 자, 포지션 플레이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공합니다. 김인권은 최근 SK 렌트카 디렉트의 레펀스를 상대로 10이닝 11대 8, 또 휴원수의 팔라손에게도 8이닝 11대 6 승리 거두면서 강자들을 상대로 또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뒤져 있긴 합니다만 또 자신감은 충분히 충만해 있을 겁니다. 또 그만큼 또 팀에서 믿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를 자 옆돌리기 충돌을 빼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힘볼을 어떻게 빼죠? 자 얇게 이렇게 저 충돌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얇은 두께에서 충돌도 빼야 되고 내공의 진행도 많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었는데 그 힘 때문에 내공에 꺾이지는 못하고 앞공을 네. 좀 이기고 나가면서 코너를 돌지 못했습니다. 좀 복잡한 설계라고 그쵸? 느껴지네요. 항상 이렇게 충돌이 걸려 있으면 네. 설계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늘 치던 두께하고는 다른 두께 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도 그렇잖아요.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좀 튼튼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얇게 뒤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진행 네. 좋으네요. 성공. 자, 7대 2. 웬만해서는 지금 첫 파트가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섬세한 두께도 잘 쳐주고 있고요. 자,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더 많은 출전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끌어서 뒤돌리기 가나요? 오, 진로가 이게 짧은가요?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였던 차파크가 최근에 정말 이겨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를 악물고 승리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SY와 그 4대3으로 이길 때가 9월 27일 경기였는데 당시에도 이제 산체스 상대로 3세트 나와서 졌었고 최근에 이겨본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단 출전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또 3세트에 네. 나오다 보니까 산체스라던가 상대방 에이스라고 치는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득점 성공. 이게 2라운드 첫날 경기 하나페이에게 승리 거둘 때 그때 승리가 유일한 승리네요. 당시 3세트 나와서 초클루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2.5라는 아주 좋은 네. 에버러지를 치면서 초클루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1승 기록하고 있네요. 출전 횟수도 많이 적었던 차파크. 자, 김인권이
아, 이번 세트 반드시 좀 가져가야 승리 우승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좀 불씨를 살려놓을 텐데요. 뱅크샷 시도합니다. 앞에서 걸리는 건가요? 쓰리뱅크인가요? 그쵸.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들어간 쓰리뱅크를 그냥 했고요. 네, 득점 성공! 했습니다. 7대 5.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김임권. 눈빛이 아주 매서워졌어요. 네. 어금니 꽉 깨물고 득점했고요. 득점과 함께 다음 공 괜찮게 받았죠. 자, 60% 정도를 맞춰주면서 가는 뒤돌리기. 그리고 빨간 공 돌려놓고요. 네. 자, 내 공의 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짧지만 아니면. 아, 이거를 빼네요. 이거는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이거는 거의 한 95%는 득점이라고 봤는데요. 더 보셨어요? 저도 한 95, 97% 봤었는데요. 아, 빨간 공까지 잘 돌려놨고 네온도 잘 보였는데 아, 이렇게 짧게 빠지면. 빼는 거는 좀 너무 아쉽네요. 뒤돌리기인가요? 아, 뒤돌리기 길게 들어가죠. 오, 오, 잘 봐요. 네. 이게 장쿠션이랑은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목적구가. 이거를 좀 돌리려면 두께를 좀 썼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죠. 그렇죠. 두께를 써야 되고 내공과 앞공과 아주 멀었잖아요. 네네. 자연적으로 가는 동안에 거리 관성이라는 게 붙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밀고 가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쿠션으로 약간 쓰러져 들어가서 짧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많은 회전으로 슬로우로 쳐야 되기 때문에 아,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쉽지 않죠.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 보고 있고요. 득점한다면 7대 7, 동점이 됩니다. 장쿠션 맞고 자 흰볼의 오른쪽 걸리는 그렇죠. 아 성공 7대 7 동점 웰컴 피닉스의 우승 시나리오를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자 김임권 선수인데요. 자, 내공의 상단을 전해주어서 길게 빠질 수 없도록 앞으로 다시 한번 휘어서 맞춰가는 원뱅크 되돌아오기 네,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2세트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4대2로 이기는 시나리오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쵸. 김인권이 여기서 차파크를 좀 잡아줘야 이제 승점, 석점에 대한 시나리오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옆돌리기. 김인권 짧은가요? 오, 오, 득점 됐어요. 있습니다. 김용호 선수는 바람을 후후 불고 있어요. 네. 혹시 짧은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살짝 걸치면서 득점됐네요. 네, 살짝 흔들렸네. 안도현 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뭐 스릴러 보는 것만큼 짜릿하네요. 그렇죠. 지금 단순 승리 이 세트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승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네, 세트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김인권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지금 서현민 리더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카이스트 코스타 선수가 지금 제안을 하기 위해서 불러드렸어요. 네. 작전판을 자 꺼냈고요. 카시도 코스타스가 또 저 당구 세계 공용어 작전판이죠. 네. 카시도 코스타스가 뭐 과거 팀 리그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융화돼서 잘 하고 있죠. 네. 김혜영 선수 덕분인가요? 아, 저는 서현민 리더 덕분이라고 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아, 김혜영 선수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작전판을 꺼내들었는데 작전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이게 또 강구죠. 당점을 1mm 더 내리고 약간 두껍게 갔어야 되는데 네. 아, 그냥 결루 맞으면서 충돌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자, 1mm 내려서 내공이 조금 더 늦게 가는 모양, 그리고 앞공을 더 두껍게 치는 모양으로 들어갔어야죠. 약간 표정이 일그러졌죠.
자, 안차파크. 빨간 공 빗겨치기 길게 보고 있고요. 진행 좋아 됐어요. 보이는데요. 성공. 다시 동점. 우리원 위비스의 경우도 그 좋은 경기 할 때 그 저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2라운드 때도 이제 4대 3 승이 두 차례. 4대 2 승이 한 차례. 4대 0 승이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있는데 아쉬운 4대 3 패배도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치열한 승부를 계속 가져갔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질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네. 이게 빠집니다. 이게 세트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꼭 맞춰줘야 하는 득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이 뒤돌리기가 그 득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빨간 공 밀어서 뒤돌리기도 있고요. 자, 작전 타임이 나오네요. 빨간 공 밀어서 뒤돌리기, 두껍게 앞돌리기, 하얀 공 빗겨치기 길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제안할지. 자, 서현민 리더가 귓속말로 전달하고 들어갑니다. 밀어서 뒤돌리기, 그리고 두껍게 끌어서 앞돌리기. 그렇죠. 그거는 저 빨간 볼. 그렇죠. 충돌이 한번 있죠. 네. 충돌 타이밍까지 빼내야 되고요. 당점을 좀 낮추나요? 아, 그래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자, 충분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도 막상 숙였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죠. 달라지죠. 아 원뱅크 걸어서 가네요. 이거 얇게 걸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지금 확률을 계산했을 때 아 이렇게 두꺼우면은 안 되죠. 뭐 수비 생각을 한 겁니까? 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뱅크 걸어치기보다는 회전을 좀 빼고 비껴치기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빨간 공을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역시 수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 승부가 팽팽하네요. 세트 스코어 2대2에 8대8 5세트고요. 지금 지금 약간 이상하게 맞았어요. 이거 진로가 좀 이상한데요?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현민 리더 지금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금 앞돌리기 얇게를 앞돌리기 되지 얇게 친 거였는데 약간 좀 정체불명의 공략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게 회전이 그렇죠. 이렇게 걸려서 갔거든요. 아, 와, 될 뻔했어요. 거의 맞았죠 지금. 지금. 서현민 리더 지금 숨 넘어갈 뻔했죠. 그렇죠. 김인구 선수 뱅크샷 쓰리 뱅크 됐습니다. 자, 확률이 아주 적은 쓰리 뱅크였는데 그것을 정확히 맞춰내면서 2점을 더 보탭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서현민 리더가 그야말로 네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또 기사회생 두 점짜리 성공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아, 좋은 공 썼어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네. 뒤돌리기 세트 포인트 상황. 5 쿠션으로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없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 좋습니다. 네. 11대 8. 역전 우승의 시나리오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김인권이 그 불씨를 살렸습니다. 아, 김인권 선수가 해내네요. 네. 자, 잔차파크는 이렇게 좀 패하면서 2라운드 첫날 승리 이후에 지금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실력자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또 잘 또 팀이 극복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어제 그저께 오늘 팀이 중요할 때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아, 정말 믿음직스러운 김민건 선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에서 4호세트를 내리따낸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닉스. 이제 6세트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피아비 선수와 최혜미 선수의 대결입니다. 강팬 여러분께서는 또 이제 수롱피아비 최혜미 선수의 경기를 좀 기대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강자고요. 네. 지금 물오른 지금 가장 잘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최혜미 선수가 맞붙게 되는 거죠. 3뱅크로 갑니다. 3, 4, 7에 아, 초급 배치인데 짧아요. 최미 선수도 팬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죠. 네, 그 우승하면서 이 최미 선수의 이제 당구 인생사 또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조명이 됐잖아요. 네, 부친도 와서 그때 이제 경기를 지켜보셨었고요. 자, 옆돌리. 피아비 아, 이게 넘어갑니다. 피아비 선수가 이제 프로 당구 선수가 됐고 또 우승 스토리를 많이 써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 역시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성장통을 또 한번 겪고 이제 또 한번 성숙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슬럼프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을 극복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충돌 피해야 되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득점 성공하는 최혜미. 아, 스트로크는 그렇죠. 뭐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임팩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힘찬 응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응원이 있으면 선수들도 힘나죠. 자, 흰볼 뒤돌리기. 자,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V자로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아, V자로 빠지네요. 참 말하기가 무섭게 V자로 빠지고 맙니다. 아, 카스터 코스타스가 머리를 감싸네요. 한 점에 그쳤습니다. 최혜미. 스롱피아비는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앞돌리기에 포쿠션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내공을 끌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칫 길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 부분 잘 조절해야 되고요. 괜찮잖아요. 네. 좋습니다. 1대1 동점.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생각보다 많이 끌어놨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받으면서 길게 진행을 해서 아주 좋은 득점, 앞돌리기 포쿠션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다 좋은 이 두 선수의 대결. 그렇죠. 자, 특성은 다르지만 수롱피아비 선수의 스트로크도 아주 좋죠. 옆돌리기. 아, 지금 포지션이 괜찮은데요. 노란 볼 비켜주고 득점 성공. 또 옆돌리기네요. 아, 아주 현명하게 쳤어요. 지금 네. 직접 치지 않고 짧게 맞췄거든요. 아,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한 거겠군요. 아, 그렇죠. 지금 옆돌리기를 노란 공이 반대쪽 쿠션으로 가는 것은 뭐 자명하게 정해진 일이고요. 네. 저것을 짧게 만들면서 빨간 공을 노란 공 쪽 위쪽으로 보내면서 네. 다음 공을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빨간 볼을 위에서 쳐 올리는 것보단 저렇게 그쵸? 맞아주는 게 그렇죠. 위쪽으로 두 공이 다 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빨간 볼에 어느 정도 탄력을 실어주고 여기서 타이밍 좋습니다. 마치 그 일리목적구를 컨트롤하면서 모아가면서 네. 플레이하는 듯 또 한 번 지금 이것도 옆돌리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배치가 또 만들어지는 느낌인데요. 오, 지금도 두께감이 아주 좋네요. 충돌을 저 틈으로 빼내면서 내공의 진로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냈죠. 또 옆돌리기죠? 그렇죠.
이번에는 노란 볼 아래쪽으로 내리나요? 자, 이것도 횡단식으로 충돌이 있어요. 확실하게 빼내고요. 아, 오! 짧은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앞공을 두껍게밖에 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길게 빠지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상단으로 지금 업을 하면서 내공을 밀어넣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내공이 짧게 형성됐습니다. 아, 지금은 두께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네. 아, 약간은 고민되는 공이 섰어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꼼꼼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오우, 좋습니다. 최미 빠질 곳이 없이 그러네요. 깨끗하게 성공하네요. 3대3 동점. 아, 원백크 넣어치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지금 많은 회전을 주지 않고 회전의 양까지 제어를 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훌륭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건가요? 지금 아주 얇게 코너로 해서 뒤돌리기로 뽑으려는 것 같은데요. 아하. 아. 너무 스트로크가 깊었어요. 네. 이제 스트로크가 깊게 되면은 내공의 속도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만큼 속도는 줄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곡에서는 조금 더 쇼트를 느낌으로 갔으면 딱 끊어주는 약간 임팩트 있는 그쵸. 스트로크가 필요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렇게. 코너 쪽에서 뽑아올 수 있었을 텐데 어우, 네. 너무나 긴 스트로크 들어가면서 공이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세는 불편한데 앞돌리기 대회전은 또 충분히 가능한 그쵸. 상황이죠. 오, 되돌리기로 득점 성공. 좋습니다. 아, 이거 앞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하려면 자세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왼쪽을 겨냥하는 것이 오른쪽을 겨냥하는 것보다 더 자세가 수월했었고요. 아, 그래도 아, 이것을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이걸 정말 잘 맞춰냈네요. 오, 깔끔하게 해결. 소령 피아비가 막 우승할 때의 그런 플레이와 최근에 이제 우승 횟수는 좀 줄었는데 지금의 플레이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얍돌리기 이 목적구가 자 코너 상단에 있는데요. 이게 좀 짧아 보이죠? 아 얇았어요. 4대 3 한 점 차 앞서가는 소령 피아비. 지금의 성장통을 극복을 한다면 아 정말 다른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무서운 선수가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아, 원뱅크 걸어가는데요. 자 속도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당점을 내려서 끝까지 끌어갈 수도 있고요. 자 속도로 선택을 했고요. 좋습니다. 오, 이런 게 터져 나오면 최혜미. 아, 잘 쳐요. 그렇습니다. 아,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점을 좀 낮춰서 네. 여기서 끌어가는 모습. 자, 이렇게 자신 있고 경쾌하게 치면은 반드시 보답이 돌아옵니다. 옆 돌리기를 꺾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를 짧게 봤는데. 아, 그렇죠. 지금도 큐 깊이가 길었어요. 네. 그렇게 큐 깊이가 길어서 내공이 느려지게 되면은 지금처럼 슬로우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쳐서 좀 빨리 다니는 모양이 더 득점하기엔 유리하죠. 자, 임팩트 있는 공 잘 치는 선수니까요. 네, 볼과 팁이 머무는 시간이 좀 짧아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맞고 순간적으로 빨리 튕겨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살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네. 내 공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벤치 타임아웃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다섯 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데요. 빨간 공 옆 돌리기를 두껍게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얇게 얇은 두께로 들어가게 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요. 두꺼운 두께로 만들어내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대답 씩씩하게 했어요. 네 하고 옆 돌리기. 자 이거를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 두껍게 코너까지 들어가야죠. 네 빨간 볼은 그쵸, 이렇게 그쵸. 횡단하고 그쵸. 오 진로 괜찮죠? 성공. 엄상필 리더의 요구를 완벽하게 네. 수행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 동점. 아, 엄상필 리더는 글쎄 당구란 종목 자체가 이제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이 뭐 50대 60대까지도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피지컬 능력에 또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 요 장면 보고 말씀드리죠. 자, 피아비 또 한 번 옆돌리기. 오늘 옆돌리기를 많이 봤는데요. 빨간 볼 옆돌리기. 요 타이밍 요거 피해야죠. 아, 어렵네요. 5대5 동점. 연속 득점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아래쪽으로 이제 횡단하는 저 타이밍은 그냥 감각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들은 사실은 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타이밍을 아예 만들지 않는 그렇죠. 것. 그렇죠. 빨간 공을 좀 얇게 컨트롤해서 반대쪽 아래쪽 코너 쪽에 머물게 해놓고요. 그리고 내 공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최혜미 선수는 자 뒤돌리기 요거는 자 또 부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의 부위가 아닙니다. 네 성공. 놀랐던 것 같아요. 자, 공이 출발함과 함께 3포인트에서 득점으로 날아오는 공을 지금 보고 있죠. 네. 저 부위가 걱정됐던 거죠.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보는 건가요? 그렇죠. 6대5로 앞서가고 있는 최혜미. 자, 두께 섬세하게 재야 돼요. 아 짧은데요? 이건 짧아요. 아 네. 섬세한 공이었었는데 지금 앞에서 안 맞으면 뒤쪽까지 바라보고 들어갔던 힘 배합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내 공이 너무 가까이 있고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치고 나갑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얇게 가는 것처럼 내 공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 쿠션에서 쿠션 반발력이 있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뱉어내면서 완전히 짧게 빠지고 말았죠. 스롱피아비 선수 뒤돌리기 받았고요. 아, 이런 거를 또 깔끔하게 잘 잡아내는 스롱피아비. 6대6 동점. 지금 이 승부가 또 승부의 균형이 맞춰지네요. 그리고 지금 다음 공도 괜찮게 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노란 공 옆돌리기 꺾는 형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꼼꼼하게 잘 꺾어야 됩니다. 끄는 모양이 나오면 길게 빠질 수 있어요. 됐어요. 이제부터는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점수대로 왔어요. 자, 두 점 남은 스롱피아비 7대6으로 앞서갑니다. 최미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최미 선수가 만약에 승리하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그렇죠. 시나리오가 매치가 끝나는 거고 거죠. 스롱피아비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트 사파타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 빨간 볼을 예민한 뒤돌리기 얇게 뒤돌리기. 아. 지금 더 얇게 치면서 내 공을 먼저 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두꺼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있게 들어가 봤는데 아, 두께가 조금 두꺼우면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미 선수의 큐볼이 노란 볼. 이번에는 뭐 단장장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티켓치기 짧게 단장 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주 먼 곳인데요. 와. 깊숙합니다, 최미. 그렇죠. 지금 단장장의 공은 장쿠션에서 이적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네. 지금 단장 장에서 리버스 회전이 먹거든요. 아, 그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시원하게 맞춰냅니다.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 7 동점. 자, 옆돌리기 대회전. 대회전. 잘만 돌려내면. 그렇죠. 하얀 공 충돌 조심해야 돼요. 잘 빼놨고요. 어우, 괜찮나요? 짧은가요? 아. 마지막 장쿠션에 맞을 때 조금 짧은 감이 있었죠.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 이거를 충분히 길게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살짝 짧았네요. 아, 너무나 안타까운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부가 승부인지라 선수들이 갖는 부담, 긴장감이 큽니다. 소롱피아비의 리버스 공격. 오, 괜찮아요. 이거를 해결합니다. 8대 7 세트 포인트 소롱피아비. 지금 아주 어려운 공을 잘 쳤어요. 네. 2라운드 첫 승을 노리고 있는, 2라운드 첫 연승을 노리고 있는 우리금은 캐피탈 우리온 리비스. 한 점 남았습니다. 쉽지 않게 섰는데요. 자, 빨간 공 비껴치기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이것을 오. 뭐 어떻게 되나요? 좀 끝까지 보고. 오, 네. 일단 득점 쪽으로 방향으로 가가지고 혹시나 네. 하고 기다려봤지만 득점에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한 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겠네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매치였는데 그쵸?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장단당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 형태를 선택했었는데요. 아, 좋은 선택이었지만 충돌이 났습니다. 재밌는 게 1라운드 때 NH스노카드 그린포스를 꺾고 웰컴 저축은행까지 꺾으면서 처음으로 연승을 달렸어요. 네, 연승이 이번 시즌에 많지 않은 의리금융캐피탈 우리온 리비스인데 그 연승의 재물이 바로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였는데 오늘 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1라운드에서도 만났어요. 아,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4대 3 승부까지 갔는데 자, 이제 6세트 경기 최혜미 선수 다섯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썼는데요.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최혜미 선수는 빨간 공을 보고 엎드린 상태였었어요. 네. 하지만 서혜미 선수 나와서 하얀 공 뒤돌리기를 제안을 했죠. 두껍게 충돌을 빼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냥 빨간 공으로 가는데 그쵸, 이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얇게 쳐내면서 아 원뱅크를 노렸네요. 이거 아 한 번에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 원뱅크 넣어주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네, 승부를 한번 걸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저도 승부사 기질이 없어서 그런지 원뱅크는 차마 못 보고 있었어요. 원뱅크 넣어치기였나요?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로 길게 뽑으려고 했었는데 좋은 네. 판단이었죠. 3분의 1 정도의 두께만 맞았으면 득점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껴치기로 이거 들어가면 그냥 끝나요.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소패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피아비 성공! 끝냅니다. 이렇게 스롱 피아비 선수가 6세트를 따냅니다. 7대 7 세트 스코어 3대 3이 됐고요. 마지막 세트 7세트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아, 최민 선수는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스롱피아비 팀의 첫 연승의 희생양으로 웰컴 저축은행을 삼으려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써갑니다. 아주 어려운 공기, 어려운 세트를 네. 잡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퐁당퐁당 승패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온 리비스 2라운드 마지막 날 웰컴 저축은행과 팽팽한 경기 이어갑니다. 마지막 세트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영건 김영원 선수가 우승 시나리오의 마지막도 희망이 됐고 사파타는 연승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47의 초급 배치 뒤돌리기로 직접 기네요. 오호. 사파타가 이런 배치를 잘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1세트 때 성공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스페인 무적함대 사파타 선수에게도 큰 부담이겠죠. 자, 이렇게 큰 부담이 있는 마지막 7세트 또 우승의 행방을 갈리는 7세트에서 아, 김영호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단식에서는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다비드 사파타 김영원 선수 첫 득점 성공. 아, 간단하게 해냅니다. 네. 김영원 선수가 단식에서는 1패 복식에서 나와서 4승 3패로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피켓치기 탭. 오, 이거 단 이건가요? 그렇죠. 회전. 아, 좋은데요. 성공. 아, 아주 베테랑 선수처럼 쳤어요.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뒤돌리기 대회전도 치지 않고 또 피켓치기 대회전도 치지 않고 단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형태의 공을 선택을 하면서 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도 좋게 받았죠. 옆 돌리기 성공. 김영호 선수가 2라운드 첫날 하이원 리조트를 상대로 7세트 나와서 하샤시를 상대했는데 아, 참 좋은 경기라고도 패했습니다. 그쵸, 7대 11로 4이닝만에 졌거든요. 그쵸, 하샤시 선수가 너무 잘 쳤죠. 네, 그러면서 팀도 패했었는데 자 오늘 아 그게 팀리그 데뷔전이었거든요. 어려운 데뷔전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이번에. 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옆돌리기 데뷔전 성공. 아마 서현민 리더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김영훈 선수 넣고 우리가 먼저 끝낼 테니까 오늘은 좀 지켜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오늘은 중압감 갖는 부담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회전 조절하고 충돌 앞으로 빼내고요. 네, 좋죠. 자, 타이밍 잘 잡아냈어요. 성공. 아, 신창공 섬세한공 다 잘 치고 있는데요. 5대0으로 앞서갑니다. 1이닝에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5대0으로 앞서갑니다. 웰컴 저축은의 웰컴 피닉스가 만약에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 2라운드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 마지막 세트 나와서 김영원이 사파타를 잡은 것 만약에 잡는다면 그쵸, 만약에 잡는다면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빨간 볼 뒤돌리기 자, 내공이 먼저 뽑혀 나와야 돼요. 야, 두께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뽑혀 나왔죠. 먼저 나왔어요. 성공. 좋아요. 아, 17세의 네, 고등학생 나이에 김영훈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팀 리그 우승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7세트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파타가 약간 긴장된 듯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런 대단한 경기들을 경험을 하면은 아, 그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뒤돌리기인가요? 그렇죠. 자, 브릿지도 오픈 브릿지를 사용을 하면서 약간 찍어서 길게 보내겠다는 거죠. 이거 길게 짧게 훌륭합니다. 네. 성공. 자, 지금 살짝 미안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큐를 들고
찍어서 치는 거는 짧게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3 쿠션 혹은 4, 5로 보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더 짧게 길게 들어가면서 본 건데. 그렇죠. 손을 살짝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단장창으로 과감한 선택! 성공! 끝나지 않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석점 남았습니다. 사파타가 정말 압도당하겠는데요. 이거를 단장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낸 김영훈 선수. 무섭네요. 이런 선수들이 질비하니까 웬만해서는 참 일부터 도전장 내미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옆돌리기 왼쪽을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게 핀볼 두께 자신 있다는 거죠? 맞았어요. 이거 큰데요. 우리현 이비스 쪽 벤치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자, 왼쪽 옆돌리기는 하단을 좀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네. 조금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오른쪽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리듬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힘으로 좀 시원하게 섬세한 플레이보다는 좀 그렇죠. 과감하게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장타로 갈 때는 뭐 강량약, 중량약처럼 그런 리듬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두 점 남았어요. 자, 뒤돌리기 길게 힘차게 들어가야 되고요. 뒤돌리기 5 쿠션 갑니다. 됐어요. 아, 영웅 탄생인가요? 와, 카시토 코스타스를 존경하는, 좋아하는 이 김영훈 선수가 카시토 코스타스 앞에서 지금 퍼펙트 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부담감이 만 배쯤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구에 10점을 쳐놓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사파타가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초구를 실패하고 나서 뒤돌리기로 가나요? 아, 뒤돌리기를 끌어서 갑니다. 끌어서 매치 포인트 김영원 돌려냈어요. 돌려냈는데요. 5 쿠션 득점됐어요. 퍼펙트 큐. 아, 영원 탄생이네요. 엄청난 경기입니다. 오늘 김영원 선수가 사파타를 상대로 11점 카스토 코스타스가 격려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누나들의 격려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이 이렇게 긴장된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수가 됐어요. 아, 진짜 믿을 수 없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 김영원 선수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길 수 있죠. 하지만 1이닝에 퍼펙트 키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포레버 김이 오늘 7세트에 나와서 사파타를 잡아냈고 웰컴 저축은행이 혹시 모를 우승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아,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김영원 선수.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커지면 또 얼마나 더 커질지. PBA2에서 아마 이 김영원 선수는 앞으로 좀 소중한 보석 같은 선수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당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 한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세트 네. 승부의 행방을 가르는 상황, 그리고 또 우승의 행방까지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 득점을 해놨다는 거. 아, 공도 쉬운 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괴물 하나가 그 PBA2에 입성을 했네요. 아, 팀리그를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날 하샤시에게 7세트 패했는데 그때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완벽했습니다. 퍼펙트 큐의 사나이가 되면서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